엄마, 미련아, 그게 다 사실이야? 응, 사실이야. 그래서 그때 동서 어머니가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구나. 말도 안 돼. 어떻게 그런 일을. 그러게. 아니, 나도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기가 막혔는데 언니는 오죽할까. 애들만 행복하면 된다고. 우리 부족한 미란이 반대 한번 안 하길래 아, 정말 우리 미란이를 예뻐하는구나.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사부인한테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구나 다짐을 했는데.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이페네가 자기 아들 개인 줄 알고 우리 미란이를 사람들 눈 속일 희생양으로 데려갔던 거야. 근데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결혼시킬 거 알고 나서는 아니 갑자기 우리 미란이 이렇게 구박하기 시작한 거다? 아이고 세상에. 야 이렇게 가증스러운 옆에 내가 어디 또 있겠니? 나 죽어도 용서 못해. 그래도 엄마 미란이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. 미란이 너 생각은 어때? 너 제부 사랑하잖아. 고래 씨는 사랑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랑은 살기 싫어. 예, 너 고소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할 거면 집에 가. 나 그 집 구석 절대로 용서 못해. 언니 정말 고소할 거야? 그럴 용기 있어? 내 새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못해. 나도 이판 사판이야. 내가 그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야. 콩밥을 못 먹이면 창피라도 줄 거야. 도란이 너 네 시어머니랑 동서한테 가서 똑바로 전해. 나 고소한다고. 나 그 집 부셔버릴 거라고.